아기상어 진단 결과 일주일 입원. 아기상어 부품 교체할 곳이 은근히 많아서 일주일 동안 빠이빠이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아기상어 여섯 번째 이야기, 드디어 자동차를 출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비한 세부 내엽서가 있고요, 여기에 공임과 부품값들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아주 그냥 판다스를 바꿨죠? 차가 이제 상부를 보니까 상부는 잘 정리가 돼 있었어요. 깨끗하고 그래서 상태 아주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하부를 띄어보니까 하부는 부품을 갈고 안 갈고 차이가 엄청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걸 한번 재밌게 봐주시고,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부품들 갈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예방정비 해야 될 것들, 전문가 사장님의 총평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럼 한번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보시죠. 여기 한번 찍어주세요. 여기요? 여기가 새는지 안 새는지 의심스러워가지고. 저게 파워스티어링 펌프입니다. 네. 얘가요? 네. 핸들 돌릴 때마다 끽끽 소리 나는 게 여기서 나는 거예요. 네. 제가 볼 때 수명이 아주 다 된 건 아니고 조금씩 소식이 오는 거예요 지금. 무조건 급하게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요거에서 나는 거예요? 예. 핸들 돌릴 때마다 거기서 나는 겁니다, 끽끽 소리가. 그 시운전 해보셨을 예, 예. 때는 뭐 5km 정도 했어요. 어때요? 괜찮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예. 중점적으로 봤던 게 쇼바에서 네. 튜브덕 소리가 나는지 네. 그리고 R에서 N으로, N에서 D로, 다시 N에서 R로 갔을 때 그리고 솟구치는 거 있잖아요. 네. 엉덩이 뒤섭뒤섭 하는 거 많이 완화됐어요, 미션 마운트 바꾸고 나서. 얘가 그거를 잡아줬고, 다른 거는 뭐 승차감 관련된 거는 손댄 게 거의 없죠. 아니, 저희 딱딱하고 불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G3랑 거의 대동 소리예요. 아, 비슷한 거? 예예. 예. 아, 이제 좀 뭔가 하나씩 잡히네. 아, 이렇게 보니까 진짜 더럽긴 더러웠네요. 소리가 완전 바뀌었죠. 네. 이게 라제타? 네. 바꾼 건 티가 확 나네요. 예. 여기 썸머스텝? 네. 그리고 라제타 상호수? 그리고 이거 맨 마지막에 요거 요거 네. 클러치. 아, 이것도 진짜 더러웠더라고요. 예. 진짜 더러웠던데. 그리고 여기 동그란 거, 검은 동그란 거 뒤에 워터 펌프. 얘를 갈아주면은 엔진이 빨리 식는 것. 예예, 예, 그렇죠. 안 갈아주면 나중에 오버히트가 나. 빨리 식으면 뭐가 좋아요? 엔진은 열을 많이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게 네. 디젤 엔진이건 휘발유 엔진이건 냉각과의 싸움입니다. 냉각. 한 97도에서 110도 사이 머물러야 되거든요. 네. 냉각수 온도가. 그게 뻥났다, 막 엔진 열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열전용이 일어나 버려가지고 엔진 버려야 돼.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요거 빨간 거. 네. 요게 스타트 모터거든요. 먼지도 많이 쌓여 있고 일반상으로 네. 봤을 때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네. 예방 정비를 추구하신 다음에 요것도 다음에 한번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건가? 얘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겁니다. 엔진 블록이랑 헤드에서 냉각 파이프가 두 발이 들어갑니다. 요것도 같이 바꿔주시는 게 나중에 돈 버시는 거예요. 그리고 크랭크 각 센서 요거 나가면 시동 안 걸려요. 네. 요거를 통으로 묶어서 한 번에 하시는 게 중복 지출 막는 길이고요. 미션 오일 현재 상태 괜찮으니까 놔두시고, 일단은 나중에 정 찝찝하시면 쇼바 마운트 요거 바꾸시고. 비닐은 어떻게 안 돼요. 그리고 한 가지 까먹었다. 조마코일 조마플러그. 조마코일은 한 발당 한 35,000원, 6개 들어갔는데 6기통이니까. 그리고 조마플러그는 한 발당 3,000원짜리도 있고 9,000원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4,000원이네. 요 밑에 달려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조마코일이 나갔다. 네. 6개 중에 하나가 나갔다 그러면은 경차 중에 꽉 떨어요. 구조라 그러지요. 그러면은 싣고 오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잘 보셨나요? 엄청나게 모든 게 달라졌죠? 이렇게 정비를 싹 하고 나서 앞으로 갈면 좋을 것들, 그런 것들을 또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냥 해주신 게 아니라 어떤 부품 할 때 그쪽 공임 같은 거 최고로 절약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만약에 정비를 또 해야 된다면 뭐 스타트 모터, 냉각 파이프, 크랭크 각 센서, 점화 코일, 점화 플러그 이거 한 번에 하고, 그 다음에 미션 오일이랑 쇼바 마운트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비닐 교체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절약이 된다고 해주셨거든요. 아무래도 여러분 카센터는 정말 잘 찾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중복 공임도 좀 절감할 수가 있고 최대한 좀 돈을 아끼면서 차 컨디션을 올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아주 괜찮습니다. 하지만 돈은 더 들어간다는 거. 상호야 아프지 말자. 자, 이번에는 이 차에서 나온 부품들을 한번 보실 건데 정말 대박인 거예요. 비포 애프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라디에이터 비포 이래요. 진짜 핵 떨었죠. 애프터, 이게 애프터입니다. 이렇게 바뀌었고 이게 팬클러치인가? 와 진짜 보이세요? 이 썩기 직전의 팬클러치. 이것도 새 걸로 바꿔서 거의 뭐 새로 산 선풍기 날처럼 됐고, 그리고 미션 마운트, 이거는 미션 마운트거든요. 양 옆에 게 새 거고 중간 거가 원래 들어있던 거. 고무가 요만해야 되는데 지금 이만하게 눌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무가 너무 딱딱해져가지고 완전 쇠덩이 같이 돼 있어요. 쇠덩이. 그래가지고 차가 와당탕탕 더 딱딱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엔진 마운트도 바꿨고 미션 마운트도 바꿔서 상당히 부드러워졌다. 엔단 넣고 그냥 있으면은 거의 뭐 전기차 수준? 은 아니에요! 자, 그럼 다른 부품들은 어떤지 한번 보시죠. 사진 보셨겠지만 이게 운전석, 이게 네. 조수석 완전 눌렸죠? 얘도 많이 눌린 거예요. 와, 두 개 크기가 다르네요. 예, 원래 똑같아요, 두 개가. 왜냐하면은 차 엔진이 이렇게 누워있어요. 네. 하중 1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쪽은 덜 눌리고 이쪽은 많이 눌리고. 근데 이건 이렇게 막장이에요 진짜. 아, 이거 출고하고 한 번도 안 바꾼 거예요. 02 여기 02 적혀 있잖아. 이러고 어떻게 탄지 모르겠어. 근데 얘네는 그러면 바꾸면은 효과가 뭐예요? 얘는 엔진 진동이 줄어들죠. 이게 재질이 고무잖아요. 네.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완전 돌덩어리처럼 팍팍하잖아요. 네. 완충 작동을 못 하죠. 쇠박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지금. 엔진 진동을 줄여주는 거죠. 예, 감쇄시켜주는 거. 지금 거는 살짝 말랑말랑해요. 새 거라서. 네. 아, 빨리 타고 싶다. 그리고 요거 두 개. 네. 핸들 돌리고 네. 어디 갈 때 네. 유격을 줄여주는 거지. 유격. 핸들을 돌려도 직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얘가 날아가지고 말을 안 듣는 거죠. 얘가 막 낭창낭창 거리니까. 이상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저기 부동에 보시면 6리터 가격이 되어 있어요. 네. 원래 정상이면은 네. 4리터면 충분합니다. 근데 사진 보셨다시피 완전 썩은 똥물이었잖아요. 그래갖고 희석해서 순환 한번 시키고 조금 빼내고 나서 다시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6리터가 소요가 된 거예요. 시간은 곱절로 늘었습니다. 생생내는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 얘를 한 10점 만점에 몇 점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 상태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9점. 아, 진짜요? 예. 그렇게 높아요? 예. 아니, 막 차대 먹은 차들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갖고 네. 막 여기가 큰 이만큼 벌어져 있고 얘는 돌출돼 있고 얘는 쑥 들어가 있고 사고 난 차량들 도시도 많고 녹슨 장소도 많고 그런 차들이 많은데 이 정도 극히 드물어요. 아, 그래. 뭐 M이건 3.0이건 1.9건 병원에서 치료 끝나고 퇴원했습니다. 얘가 돌아왔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집에 가서 영상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타보고 싶네요. 너무 설렙니다. 자, 아기상어 총점 몇 점? 10점 만점에 9점. 뭐 일단 차에 가장 중요한 거는 차대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큰 사고가 났었으면 차대가 비틀어지거나 그래가지고 유격 생기고 단차 생기고 이러는데 우리 아기상어 건강됐어. 아기상어 뭐 잔병은 있지만 기본은 돼 있는 차량 아시겠습니까? 아기상어는 아주 컨디션이 괜찮고 그래서 차장님도 말씀하시기를 사실 차대가 먹은 차들은 답이 안 나온대요. 차대를 바꿀 순 없어서. 근데 차대만 살아있으면은 뭐든 갈아끼면은 새 거가 되니까 차대만 살아있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은 된 차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기상어는 굉장히 기본이 돼 있는 차라고 하셨습니다. 뿌듯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정비한 거를 한번 보시죠. 짠. 일단은 냉각계통 수리를 했어요. 이게 엔진은 열과의 싸움이잖아요 여러분. 다들 아시겠죠? 빨리 식으면 뭐가 좋아요?
엔진은 열과 싸움인데 거기서 이제 열을 식혀주는 친구들 뭐 라디에이터 구동액, 상호수, 하호수, 뭐 서머스텟, 워터펌프, 팬클러치까지 바꿨어요. 아까 보셨죠? 막 먼지 되게 많았던 팬클러치 그거 새거 선풍기처럼 바꿨고 그 다음에 디퍼 오일 바꾸고 미션 마운트 이건 이제 차 위아래 올라가는 거 그거 막아주는 거 그리고 엔진 마운트 이거는 잔진동 잡아주는 거 원래 이게 진짜 딱딱했거든요 고무? 쎄였어요 근데 이걸 바꿈으로써 차가 조금 잔진동이 없어졌다 그리고 엔진 오일 바꾸고 엔진 오일 가스켓 바꾸고 이게 누유가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죠? 바로 타격 얼마? 189만 5천원 1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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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마무 190 야스 그래도 이거를 이거를 이제 바꿨으니까 당분간 돈 쓸 일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당분간은 그냥 마음 놓고 편하게 아주 그냥 스무스하게 자동차 타고 다니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드카를 산다? 플러스 500 생각하세요 차값이 플러스 500 저는 180 나온 거 적게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만나요